지난해 11월 전기 노동자 고 김다운 씨가 고압전류에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났는데요. 이후 한국전력은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법 재하도급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10m 높이의 전봇대에서 전기 작업을 하다 숨진 한국전력 하청업체 노동자 고 김다운 씨. 당시 김 씨는 일반 면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동료도 없이 혼자 전봇대에서 작업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이후 한국전력은 안전대책을 발표하며 불법 하도급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난 지금도 현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0년 가차 일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지금 뒤에 보시는 저 차처럼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저기 안에 1m 안팎 안 되는 저 안에서 하루 종일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이 맨몸으로 서가지고. 불법 하도급 관행 역시 여전합니다. 건설 노조의 조사 결과를 보면 한전과 계약한 협력업체 67곳 중 39곳이 하청업체에 불법으로 일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의 공사 현장이 불법 하도급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알면서 이 문제를 묵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가 공사 대금의 30%를 가져가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들은 열악한 재정 속에 공사 현장을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재하도급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KBC 조윤정입니다.